예, 그러니까 융합기술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이슈화된 지도 세월이 되긴 했는데 이 융합이 중요한 이유가 옛날에는 자기가 하는 전공에서만 별로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바이오 하는 분은 바이오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도 하고 언어도 서로 아니까 대화가 되는데 바이오 하는 사람하고 무슨 디지털 하는 사람은 대화도 힘들어요. 이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섞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분야만 잘해도 좋은 기술들 개발하고 니드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 융합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도 엮어놓으면은 이 세상에 없는 거가 되겠다라는 가장 그 비근한 예가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이폰이라는 걸 제가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은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MP3 음악 듣는 거, 그다음에 폰 전화기, 그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느 하나도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든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 개를 연결해 갖고 손바닥에 올려놓으니까 이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긴 거죠. 스티브 잡스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짤막한 문구인데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있는 것들 커넥션 연결해 놓는 거를 창의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융합의 중요성을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오에서 있는 데 있고 뭐 디지털 있는 거, 뭐 나노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잘 엮어만 놔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엮어 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융합 기술에서의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는 일단 니즈가 먼저 있어야지 되는 건데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런 걸 해보고 싶으면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굉장히 당연히 따라오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할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메라맨도 필요하고 작가도 필요하고 배우도 필요하고 다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배우 보고 카메라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거 찍겠어요? 그 카메라맨 보고 저 역 배우 해보라 그러면 얼굴도 빨개지고 뇌가 하얘져 갖고 연기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 분야도 있지만 그게 다 어우러져야지 영화가 되듯이 융합이 필요로 할 때 그 융합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여야지 새로운 것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말같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기도 힘들고 되게 사고방식도 다르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협업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협업이 필요한데 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크레딧 쉐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융합을 하려면 자기 걸 드러내고 내줘야지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내 그건 너무 좋은 기술인데 저 사람이 체감은 어떡하나 크레딧을 저 사람이 다 가지면 어떡하나 그런 사고방식이 앞서면은 이제 융합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융합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딱 1뿐이 안 돼요. 저기 하면 1뿐이 안 되는데 이게 둘이 합했을 때 2가 되면 반반 나눠 가지면 일찍 갖는 건데 결코 2가 아니라 융합은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된다라는 거를 해보면은 알아요. 그럼 반반 나눠도 뭐 5도 되고 50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1만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깨달으면 아 융합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거가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는 그걸 할 때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많이 가질려는 욕심이 있는 건 어떤 굉장히 내추럴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마음이 틀어지게 되는데 뭔가 조금 양보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결국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자기가 창출도 하면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융합이 가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분야 내에서도 많아요. 산업도 보면 뭐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린 바이오테크놀로지, 와이트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렇게 대별도 하고 그렇지만 뭐 우리 학부에 바이오 하시는 교수님이 한 7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도 연구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융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바이오 아니고 전자 나노하고도 융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테크놀로지 분야만 융합이 아니라 사회과학하고 뭐 음대, 미대 이런 데하고도 융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즈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융합의 요소들을 모아갖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이지 꼭 그렇게 인위적인 틀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파이널 목표가 뭔지 그 필요에 의해서 구성 요소들을 찾고 있는 것들을 연결한 그런 일들을 해가면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융합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래 전이긴 한데 그 TV에서 제가 봤는데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하는데 자동차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이분이 졸업을 어디서 했냐면 음대 작곡과를 졸업한 사람이 자동차 공학 연구소의 연구원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 주로 이제 기계공학, 뭐 요새 이제 전기공학, 화학공학도 하지만 도대체 뭐 작곡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연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엔진 소리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저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이거를 부릉부릉 하는데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게 가면 그 사람들 그거 타려고 그러겠어요? 기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냥 부릉부릉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가는 차를 원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 소리도 자동차가 타고 가는 운전자의 그때의 상황이나 취향이나 무드에 따라서 엔진 소리가 변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연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분야만이 아니라 딴 분야하고 엮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적용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융합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